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오늘은 42주년을 맞는 5.18이죠. 온라인을 비롯해서 제주와 광주를 잇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4.3과 5.18이라는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 가진 제주와 광주. 연대의 마음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다양한 카페들이 참 많잖아요. 대형 베이커리부터 반려견 카페까지 참 많은데요. 여행지에서 즐기는 카페 투어도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경주로 카페 여행 떠나볼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의 날. 가고 싶은 곳은 많고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면 아, 다리 아파. 이제 여행하다 보면 중간에 좀 쉬어가는 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커피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특별하게 쉬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 이색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동안 영화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영화 전문 북카페부터 궁중 다식과 수제 양갱, 거기에 다양한 차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한옥 티룸까지. 카페에서 즐기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경주에 떠오르는 여행 명소 경주 읍성. 조선시대 경주의 중심부였던 읍성의 동쪽 성벽과 향일문이 복원돼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고 있죠.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경주 읍성인데요. 이곳에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색 카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됐어요. 마침 좀 쉬어가고 싶었거든요. 함께 여행 떠나보실까요? 넓은 창으로 경주 읍성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곳곳에 책들이, 특히 영화 관련 책들이 가득한 이곳은 커피와 영화와 책이 함께하는 북카페라고요. 이 카페 지금 뷰도 굉장히 예쁜데 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곳곳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북카페인 것 같다라고 눈치를 좀 채긴 했는데 좀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북카페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카페라서 카페처럼 그냥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 제가 다루고 있는 책들이 영화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련된 뭐 각본집이라던가 아트북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감독님에 관한 책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집부터 영화 전문 잡지, 배우들의 에세이, 아트북 등등 영화에 관한 모든 책들을 만나볼 수 있어 그야말로 영화에 빠져들 수 있는 곳인데요. 세상, 영화 관련 책이 이렇게 많았던가? 놀라게 됩니다. 와, 이게 지금 다 영화 관련 책이라는 거잖아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막 이렇게 눈길이 간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모으시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이 중에 좀 구하기 어려웠던 책들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영화제를 자주 가는데 그 해당 영화제가 그 해에만 발행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제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책들이 좀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사려면 외국을 가야 하니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처 몰랐던 영화의 뒷얘기부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담은 책까지 이곳에선 정말 영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좀 특별한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또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리틀 포레스트 사진집을 보고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뭐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와인? 와인은 영화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 이 책은 와인이 등장하는 영화의 100가지 장면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자체도 너무 독특하다. 이게 진짜 영화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이곳에 다 있나 봐요.
영화도 영화지만 이곳의 매력인 읍성 뷰를 빼놓을 수 없죠. 창을 향해 놓인 소파에 앉으면 한편의 영화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고목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덕에 웨딩 스냅사진 촬영이나 피크닉의 명소로 손꼽히는 곳, 진평 왕릉입니다. 이번에는 진평 왕릉에 왔어요. 여기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봄 정취가 물씬 풍기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곳은 경주의 숨은 명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또 특별한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봄은 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멋스런 건물 한 채. 한옥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이미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기분인데요.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진짜 여행은 바로 맛과 향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 입찰을 우려들 수 있는 찻집입니다. 아, 찻집이구나. 뭔가 또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들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은 차들을 접하다 보니 그 차가 주는 향기나 맛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이 티룸을 공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차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이름도 낯선 다양한 차들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매일 아침 직접 만드는 궁중 다식과 수제 양갱은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합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와, 이렇게 멋진 찻자리와 다시까지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하나 너무 궁금한데 오늘 제가 맛볼 수 있는 차는 어떤 걸까요? 올해 해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차? 해차가 뭔가요? 고구 15일에서 20일 되기 전 나는 아주 작은 여린 잎으로 특우전을 소개하겠습니다. 특우전? 제가 우전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특자가 붙었으니까 더 뭔가 귀한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다식들도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뻐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수제 양갱을 소개하자면 제철에 나는 과일들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들은 궁중 다식을 대표로 하는 것들인데요. 차와 곁들이는 다식입니다.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금귤 정과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즐겨볼 텐데요. 봄의 절기 가운데 고구가 지나기 전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여린 잎들만 따서 만든다는 우전차. 맑은 빛깔과 향기에 몸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고요. 금귤 정과와 다식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지혜 씨 드셔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제가 오늘 맛본 차가 특우전이잖아요. 이 특우전이 4월 20일 고구가 지난 지금은 사실 구경도 못 해보는 차인데 이렇게 또 귀한 차를 제가 맛볼 수 있어서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가장 신기했던 거는 그 우릴 때마다 각각의 차 맛이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이렇게 제철 과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까지 들어서 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궁중 다식과 맑은 차를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기분. 차를 즐기는 이 시간 자체가 바로 힐링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행 중에서도 쉼이 필요한 순간에 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들 추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러보셔서 여행과 함께 쉼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여행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 가득한 북카페와 티룸. 어떠셨나요? 쉬어가는 순간까지 추억과 힐링을 선사하는 공간들. 경주에 오신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5월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가벼운 여행인데요. 어떤 여행일지 너무 기대되시죠?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아이들에겐 달콤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과자와 빵으로 둘러싸인 신나는 공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양한 구경도 할 수 있는 과자로 지어진 곳. 자연과 한층 가까워지고 싶은 어른들에겐 힐링의 감성을 선사할 꽃과 나무의 향연까지. 5월 가정의 달에는 이곳이 안성맞춤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곳. 저 멀리 설악산 울산바위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외경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와, 벌써부터 막 이렇게 달콤한 냄새들이 느껴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아이처럼 즐거워지는데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얼른 오세요. 빨리 오세요. 공주님, 이곳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여기 성은 전국에 있는 지하 특산물로 만든 캐릭터 빵과 캐릭터 쿠키가 가득한 성이에요. 달콤함이 두 배가 되는 베이킹 테마파크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제과면 빵이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전국에 있는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이용해서 캐릭터한 캐릭터 빵과 캐릭터 쿠키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맛있는 빵과 쿠키가 가득한 성안 구석구석을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아기자기 포토존. 두 분 벌써 절친되신 거예요? 복숭아로 만든 빵. 특히 요즘은 과일로 만든 과일과 똑 닿는 빵이 좀 대세예요. 네, 설악산 단팥빵이 있었고요. 단팥빵, 네. 아~ 네, 맞아요. 직접 저희가 그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다 재배를 한 농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농가와 상생한다는 저희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이제 빵으로 또 저희는 만들면서 호바다 쿠키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와. 우와. 여기까지 와서 만들어진 빵만 구경할 순 없겠죠.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앙증맞은 손으로 어떤 쿠키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셔요. 칭찬받았다. 처음 받아 그러면 언니가 직접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자, 쿠키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와, 버터의 향도 엄청나고요. 모양은 좀 이렇게 됐지만 맛은 대작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건 좀 숨겨주세요. 네. 잘 좀 해보세요, 호순 씨. 꽃게를? 꽃게.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서 좀 컬러 테라피의 느낌도 받는 것 같고요. 일단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고 약간 집에서 만드는 거랑 약간 색다른 기분이 들어요. 그냥 뭐 어린이날 선물 같은 거 뭐 킥보드나 그런 거 사주는 거. 킥보드를 원한다고 하네요, 성유 부모님. 근데 이 재밌는 기쁨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면? 오, 카메라 보고! 이렇게 베이커리를 테마파크로 한 공간에 나와봤는데요. 가족들끼리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이동! 알록달록 물든 아름다운 야생화가 가득한 이곳, 과연 어딜까요? 제가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공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설악산 자생식물원인데요. 온 가족이 예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해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설악산 자생식물원은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을 축약해놓은 자연생태 학습장인데요. 초록의 푸른잎 사이,
해사한 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숲속은 어느새 봄의 기운이 물씬. 붉고 하얀 물감이 한가득 이름 모를 꽃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네요. 그저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이 되는 시간. 자연이 곁에 있어 행복지수 또한 높아집니다. 꽃에 흠뻑 빠진 김호순 리포터. 저 오늘 너무 예쁘죠? 아니 이렇게 꽃들 사이에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족들끼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꽃들이 힐링도 되고요. 기분까지 완전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잘 꾸며져 있고요. 꽃도 예쁘고 나무도 너무 싱그럽고요. 세상이 예뻐요.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실록이 완전히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좋은 곳에 오면요. 부모님 생각나요. 친정어머니인가요? 시어머니인가요? 친정어머니요.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부모님 생각도 나지고 또 우리 애들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 그 생각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속초에 우리 같이 놀러옵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좋은 이곳. 물론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꽃밭의 정취를 만끽하는 이의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꽃길마다 피어나네요. 식물원엔 다양한 야생화가 꽃을 피우는 수생식물원을 비롯해 희귀한 식물도 볼 수 있고요. 가볍게 걷기 좋은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사람들 속에서의 지치고 고단했던 일상을 조금 내려놓고 오로지 나와 자연에 집중하는 시간. 힐링과 휴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여유는 누리고 살자고요. 오늘 어른들도 아이도 이렇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속초에 꼭 한번 놀러오세요. 꼭이요. 자, 이번엔 울산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라멘 좋아하시나요? 시원하고 깊은 육수에 쫄깃한 면발, 속까지 확 풀어주는 그 맛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라멘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돈코츠 라멘과 해장라면입니다. 지금 함께 맛보러 떠나볼까요? 자, 제가 지금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요. 라면이 종류가 몇 개가 돼요? 네. 오, 제가 오늘 어떤 라면을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해장라면보다는 더 환장라면이라고 저희 매운 돈코츠를 먼저 드셔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더 환장라면? 네네. 네네. 이제 해장라면 같은 경우에는 산초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드시고 나시면 그 더 환장라면을 맛을 조금 더 제대로 느껴보시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선생님 지금 아까 적고 계시던 소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더완장라면이라고 매운 특제 소스입니다. 매운맛을 내기 위해 저희가 좀 특제로 뭐 돼지 비계를 좀 갈아서 넣고 고추장 이런 두반장 베이스를 좀 넣어 첨가해가지고 돼지 비계에 또 고추장까지? 네 저희 약간 한국 사람의 입맛을 겨냥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죠? 거진 라면도 거진 다 한국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라드가 자칫하면 좀 느끼해가지고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 잡는 게 진짜 관건인데 어떻게 좀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삶을 때 월계수비라든지 간마늘, 뭐 알, 토추라든지 향을 좀 잡아서 최대한 좀 비계 냄새가 덜 나게끔 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이거 저희 고기에 찍어 드시면 되게 맛있는 막장 소스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제가 맛 조금만 볼게요. 궁금해서. 이 소스가요. 아까 그 도환장 라면이라는 소스를 했는데 살짝 맛을 보니까 쌈장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차시를 부탁드렸어요. 양념장 올려서 자 보시죠. 이야 맛있겠다. 역시 맛있습니다. 예, 안능 쌈장 같아요. 뭐 이거 순대 찍어 먹어도 되고 뭐 다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야, 이 차슈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맨날 먹을 때마다 스튜디오에서 그 진행하시는 분들, 특히 유닐또님께서 너무 이거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입 타임. 자, 한입 하세요. 아, 한입. 아, 맛있죠? 이제 제가 먹을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워서 아, 2단계도 될 것 같아. 아, 제가 맵진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매우면서 와, 국물이 아, 라면은 원래 국물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국밥 먹는 듯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이야, 원래 라면이 이 돼지를 가지고 육수를 내기 때문에 이게 쿰쿰한 냄새가 좀 나서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쿰쿰한 냄새는 없고 그 돼지 육수 특유의 그 깊은 맛, 이 풍부한 바디감. 아, 야, 이거를 잘 잡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잡으려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잡은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다 한국식으로 네. 만들다 보니까. 일본식은 저도 좀 거부감이 들어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네. 다 먹었다. 지금 보는데 국물이 아까보다 더 진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걸쭉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걸쭉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저희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그 전분 가루에 물을 타서 농도를 잡는데 저희는 밀가루에 그 묻혀가지고 같이 삶아버리니까. 와, 이 진득한 것 봐. 오, 맞아요. 오, 냄새도 그렇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산초파를 엄청 좋아하고. 저도요? 네. 와. 산초파루 들어간 거를 엄청 먹고 다니고 했었는데, 산초파루 맛이 나는 라면이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또 급 던졌더니, 탕! 하고 나왔어요. 아, 또 이 마법주머니에서 레시피를 또 꺼내서 연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 레시피 제작자께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거 어머니가 만드신 거였다? 네. 제가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실패도 하고 많이도 버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만들다 보니까 면 따로 국물 따로 이게 내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닌 이런 아. 라면이 돼가지고 맞아요. 포기를 하려다가 어머니가 그냥 내가 안 먹게 하면서 다 삶으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죽처럼 걸쭉해지고 우연이랑 육수랑 잘 맞게. 또 어머니의 네. 손맛이 담긴 레시피네요. 네, 그리고 또 산초가루도 어머니가 직접 빻아주시고 말려주시고 와, 갈아주세요. 이게 산초가루가 저도 봤는데 요 산초 열매를 껍질을 닦아서 그 껍질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아, 네.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귀찮고 힘들고. 어머니. 하, 어머니의 사랑은 역시 어딜 가나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이 너무 궁금해서. 오, 국물이 훨씬 진득해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산초를 살짝 더 부탁드렸는데 제가 산초를 진짜 좋아하니까 야, 제 취향이 딱 맞아요. 어, 또. 야, 유자향이 상큼하고 바삭한 게 야, 땀 나는 거 봐요. 제가 맛있으면 땀이 나거든요. 맛있다는 반증. 먹다 보니까 맛도 너무 진하고 막 산초향도 좋고 뭔가 밥 한 끼 딱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밥도 있어요? 야, 밥 한 그릇 주세요. 밥을 또 고스란히 잘 지으셨어요. 그쵸. 제가 또 고두밥 하면 또 환장을 합니다. 야. 여러분, 해장라면 드실 때는요, 밥 한 끼 꼭 마세요. 점있고, 무조건 강추. 제가 지금 해장라면을 먹어보니까요, 산초도 들어가고, 방아잎도 들어가고, 맛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게 만드심으로써 얻는 이런 보람이나 만족감 이런 것도 있으시겠어요? 피로감이 더 큰 것 같아요. 피로감이. 아, 피로감이. 피로감이 너무. 좀 장어 같은 거라도 사먹이고 해요. 안될것 같아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본.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은 이렇게 그 트럭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고 그다음 뭐 버림도 버리고 뭐 먹어보고 다 해봐야 지금의 해장라면이 나온 것처럼 좀 뿌듯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냥 저희들한테는 값진 시간이었던 거. 지금 또 이제 그 성장통을 견디면서 나는 더 성장한다. 네. 이 말씀이시죠? 아, 야. 네.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봄 향기, 보기만 해도 생기가 전해지는 초록빛. 올봄은 유난히 더 반갑습니다. 네, 일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또 버텨준 덕분에 올해는 더 반가운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올 봄은 참지 말고 즐겨야겠죠? 봄 하면 꼭 한번 와봐야 할 명소, 양구 수목원입니다. 대자연의 보고 대암산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봄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양구수목원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특별한 수목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점이 특별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약 한 8만 평의 그 부지 위에 식물원과 또 분재원, DMZ 야생동물 생태관, 목재 체험관, 그리고 카페가 있는 네. 원스톱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산종이죠. 금강초롱과 미선나무, 구상나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힘든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네. 잣나무 숲속도 지금 위에 있습니다.
특히 양구수목원은 요즘 튤립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봄마다 열리고 있는 특별한 튤립 여행. 알록달록 큼직한 꽃송이들이 이국적인 매력을 뿜어내며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온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밤에 보면 또 새롭겠네요. 곳곳에 펼쳐져 있고 굉장히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에 온 것 같아요. 이 중 어딘가에는 엄지공주가 잠들어 있지 않을까요? 튤립 꽃밭과 함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신비로운 자태의 분재들입니다. 이곳 DMZ 야생화 분재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분재원인데요. 특히 이 소나무는 이곳에서도 특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분재는 여기 딱 센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건 뭔가요? 여기 이 소나무는 네. 우리 분재원의 심볼이 될 수 있는 제일 멋이 있고 오래된 나무. 400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400년이나요? 네. 와. 소나무는 가꾸기가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제일 분재로서의 어렵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귀한 나무들인 만큼 분재는 온실과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곳에 분재들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사만 무려 6명. 그러다 봄이 오면 한 달 정도 온도 적응 훈련을 하고 비로소 밖으로 나와 손님들을 맞는다고 하네요. 분재들에게도 봄은 반가운 계절입니다. 한편 난데없이 분위기를 업시키는 흥겨운 음악 소리. 뭔데? 뭔데? 다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대박! 대박! 짜란! 수목원에 나타낸 마술사 아저씨. 봄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 공연이 펼쳐진 건데요. 자, 우리 친구도 함께 마술 부려볼까? Wingardium Leviosa.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너무 잘했는데 어땠어요? 마술하면서? 좋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수목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오기 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숲에서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도 피어나겠죠?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비눗방울 체험존. 김진아 리포터, 멋진 비눗방울 하나 부탁해요. 오, 잘하면 되겠는데? 자,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진아표 비눗방울 만들기 성공! 올해엔 모두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지갯빛 소망을 날려봅니다. 우리 아빠도 한번 해보자. 으쌰! 아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렇게 아빠랑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서요. 말로 못 표현하겠어요. 정말요? 좀 말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리고 온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유아숲 체험인가요? 그쪽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이가 놀기에 되게 좀 다양하게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양구수목원 곳곳엔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숲 놀이공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그네도 타고 신나게 흙장난도 치고 자연 속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요즘에 사실 이렇게 흙을 사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흙으로 노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이렇게 자연 흙을 만지면 이게 자연이고 자연에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왠지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매우 좋습니다. 서울같이 일부러 오지 않고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무, 꽃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들 이런 체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구수목원으로 놀러오세요.
새 출발의 용기를 주는 봄, 그리웠던 자연의 품에서 사람들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일상의 회복을 꿈꿔봅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봄날, 양구수목원에서 가족 앨범을 채울 행복들을 마구마구 담아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 집. 하지만 아직 옛날 집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의 원형 그대로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 구옥을 고쳐서 현대식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구 광역시에 위치한 이 회사.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관련된 잡지와 사진들이 가득한 이곳. 여긴 정확히 어떤 회사일까요? 장인정신으로 시공과 디자인과 설계를 한다는 슬로건으로 전문적으로 인테리어하는 업체 대표 안종민이라고 합니다. 장인정신을 통해 특별하고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대표님. 대표님이 고수하고 계신 철학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를 채우는 것보다 조금 비우는 걸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공간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희의 역량을 실내 공간에 부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실제로 머무르시는 분들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 둘씩 조금씩 채워가시는 것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 그리고 한옥에 특별히 기억이 있다는 대표님. 아무래도 더 까다로운 작업 과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 한옥 공사를 한 군데 한 곳이 있는데 오늘 또 점주님하고 한번 만나 뵙기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가시죠 그럼. 사람도 예쁘게 화장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수정 화장을 해야 하죠. 건물을 예쁘게 꾸민 후에도 보수 작업이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경북 안동의 한 주택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에 대표님이 작업한 집이 있다네요. 과연 이곳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계십니까? 문재 사장님. 사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정리하고 계시나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이 집은 원래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기존 한옥에 현대적인 편안함을 더한 이곳. 구수한 느낌보다는 고급진 감성이 느껴집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를 활용해서 마당에서 노천탕을 즐길 수 있게 꾸몄고요. 벽면 한쪽에는 빗물이 모여 떨어지도록 계단식 구조물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부부의 보금자리가 아닌 안동에 위치한 숙박업소. 문을 연 지는 1년이 좀 넘었는데 벌써 안동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왜 예쁜 새 집이 아니라 하필 오래된 집을 고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숙소 종류가 되게 많았죠. 뭐 한인 민박부터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미국식 모텔, 그다음에 뭐 호텔이나 B&B 등등 이렇게 많이 다녔었고 국내 숙소들을 또 당연히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내가 하면은 그래도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었고 그래도 한국이고 그래도 안동이니까 안동에서는 한옥 꼭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것도 좋지만 관광객에게는 편안함이 최고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청결부터 단열까지 한옥에 머무는 사람이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계시네요. 사장님께서 이곳을 처음 준비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준비하면서 한옥의 미래 살리면서 좀 더 품격화되고 고급진 숙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고즈넉하다라는 단어에 매여서 혹은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한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그런 그 단어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편안하고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고급진 한옥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고급화 전략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옥하면 소박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부터 작은 소품까지 모두 기품 있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들이 이 집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동시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 같은 말이네요. 부엌, 주방 같은 말입니다. 저희 주방이 한옥 내에서 단차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좀 욕심이 나서 좀 살리고 싶었고 지금 현재 좀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이 다락 공간을 좀 살리고 싶어서 사장님이랑 좀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제 가장 색깔이 예쁘게 나온 곳입니다. 다락을 없애는 덕분에 침실에서도 거실에서도 모든 부분에서도 저 예쁜 색깔을 볼 수 있었다는 점. 원래 이제 하부는 아궁이로 예전 주방을 쓰던 곳이고 이제 한옥 구조에서 주방이 중앙에 배치돼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이제 음식을 줄 수 있는 그 동선 자체를 굳이 평탄을 시켜가지고 공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좀 럭셔리하게 만들고 좀 고급지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또 한옥의 구조에 대한 재미도 같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새롭게 고쳐 쓴다는 것. 편리함과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건 집이 가진 역사성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을 하면은 유럽 쪽이라든지 일본의 건축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 전통의 모습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건축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 멋을 최대한 많이 살리고 남들 접해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한옥에 대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 둘 고쳐 쓰는 사람도 있죠. 노래도 패션도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가 사랑받는 시대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옛날 집. 새로움과 전통을 합쳐 특별한 감성으로 즐겨볼 수 있으니까 늘 새 것만 찾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공간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고쳐 쓰는 구옥. 참 멋진데요. 높고 새로운 건물만 고집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오래된 집을 고쳐 쓰는 모습이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건축. 참 감동을 주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